이거는 이게 사람 신발이 맞나요, 이거? 이 한 35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머리도 들어가는데.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은 뭐 얼마나 일을 시키시려고 아예 그냥 공장으로 나를 부르셨네. 오늘은 뭐 어떤 거 합니까? 되게 엄청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의 신발을 만드는 곳이라고. 그래서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아, 좀 미리 좀 말씀 좀 해주시지. 그럼 옷도 제가 조금 깔끔하게 좀 입고, 난 공장이라고 해서 일할 줄 알고 이렇게 입고 왔는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 이건희 회장님의 신발을 만든 여기가 회사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신발이 혹시 네. 어디 있는지. 아, 이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 영롱한 불빛을 이 슬리퍼인데 위가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하루는 제가 어디 뭐 해외에 나가 있는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삼성 비서실입니다. 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처음에 제가 회장님을 뵀을 때 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이렇게 신고 들어오신 거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렇게 발을 재는 곳인가요? 발이 어떤 질병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네. 뭐 그 불편한 걸 여기서 측정을 하는 거죠. 박물관 갔는데 발 미남으로 나왔거든요. 92점. 네. 발 형태는 정상발이시고요. 네. 92점이면 진짜. 여기 막 밑에서 마술하는 것처럼 잘리고 뭐 이런 건 아니죠? 아, 지금 이게 스캐닝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대단히 죄송한데 아까 네. 저도 뵀지만 꼭 미남은 아니니까 예전에 운동은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관리 대상이십니다. 아, 제가요? 실제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 발 모양입니다. 1대1. 예. 이게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소마비 까치발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신발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를 오픈시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소아마비시다 보니까 이제 좌측 발이 짧으시고 그래서 왼쪽 발이 조금 짧으시니까 네. 이렇게 딱 디뎠을 때 같은 높이에서 걸으실 수 있도록 네. 왼쪽은 높고 오른쪽은 이제 평상시 일반적인 높이로. 아, 저는 지금 다른 신발인 줄 알았어요. 발 골격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장애인 신발을 만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접목해서 신발을 만드는 그런 공정을 개발해서 네. 장애인 신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약간 그거 같다.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제 통구이 있잖아요. 치킨 통구이. 혹시 제가 뭐 일할 거 없나요? 제가 뭐 한번 도와드릴 거는 없나요? 네. 좀 하실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와, 이게 내 생각하고 다르네. 제가 봐도 저거 하다가 제가 괜히 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밥 먹고 집에 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네. 신발 장인을 네? 찾으셔가지고. 신발 장인이 또 계세요? 개발실. 네? 뭔가를 개발하는 곳이에요. 저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안에 좀 들어가도 될까요? 아, 네. 아, 우리 선생님 먼저 좀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이읍동. 내가 15살 때부터 했습니다. 5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에? 아, 여기서는 각종 신발 라스트 제작을 각 회사마다 신발이 여러 수백 가지인데 원하는 대로 내가 해드려야지. 야, 이게 장인? 진짜 장인은 무슨 장인이야? 그러니까 제 장인어른이 아니신데. 퀴즈를 내서 우리 업동 선생님이 맞추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장인이시니까 제가 진짜 저희 뭐 대본도 없습니다. 저의 발 사이즈를 맞추시는 겁니다. 발 길이는 현재 길이나 네.
이게 한 57, 네. 67 정도 나가고 현재 신는 신발은 네. 265 정도 신고 객관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1번 245, 2번 250, 3번 255, 4번 260 정답은? 245 245! 정답! 뽑아주십시오. 네. 하나만 딱 뽑아주세요. 하나 하면 안 될까? 아, 두 개 안 돼요. 제가 한 번에 맞추셨으면 두 개 되는데. 문구 세트. 아, 우리 또 저기 또 우리 선생님께서 혼자 외롭게 일을 하고 계신데.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 또 한번 이야기 좀 나눠봐도 될까요? 아, 네. 오세요. 저 영상사 캐드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네, 이보람이라고. 아. 그리고 코 두께나 뭐 힐 높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그거를 맞출 때 사용하는 게이지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제작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하고 있죠. 직업병이라고 하면 직업병인데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면 신발밖에 안 보여요. 신발밖에. 신발 보고 혹시 저거는 우리 회사가 납품한 신발을 신으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퀴즈 저희가 선물 드리려고 또 인터뷰 응해 주셨으니까 또 선물 좀 드려야 돼요. 그냥 주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땡땡을 베어 신발을 삼는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은혜를 갚는다. 자, 1번 갈대를 베어, 2번 머리카락을 베어, 3번 억새를 베어 머리카락을 삼는다. 아니고 억새를 베어 신발을 삼는다. 4번 새끼를 베어 2번 하겠습니다. 2번 머리카락. 아, 2번 머리카락? 네. 2번 머리카락? 네. 정답은? 2번! 머리카락을 베어서 신발을 삼는다. 아~ 이렇게 아무거나요? 어, 그럼요. 네. 오,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 응급키트! 네, 아우, 대표님 너무 잘 둘러봤어요.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부산 신발 어떨까요? 실제로 우리가 부산이 되는 데는 신발을 빼놓고 다른 얘기 할 수 없거든요. 예전하고 다르게 다 품종 소량으로 그런 기술을 우리가 계속 승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부산 신발 파이팅! 선영상사 파이팅! 감사합니다. 우!